2022년 소백 IR룸 시즌2 5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5회째 사회를 보고 있는 2호의 태웅입니다. 소백 IR룸에서는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소셜벤처 대표님들이 임팩트 투자자 앞에서 직접 IR 피칭을 선보이고 밀착 멘토링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투자자 멘토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팩트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초기 소셜벤처 투자하고 또 대기업 ESG에 연결하는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팩트 투자하고 있는 MI 소셜컴퍼니 대표 김정태입니다. 네, 저희는 사회 양극화, 경제 불평등, 기후 위기 같은 세 가지의 세계적인 난제를 컨설팅, 엑셀레이팅 투자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포인트 김용건입니다. 완전 극초기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이고요. 한 2년 전에 사회 같이 연대하고 같이 임팩트 펀드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기술로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모토 아래 초기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그리고 접근성을 주제로 대표적인 스타트업 두 곳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전기배송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이루리입니다. 내이루리 정형강 대표님의 IR 피칭 Q&A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시니어 배송원의 전기배송 전문 대행 서비스 온고잉을 운영하는 내이루리 주식회사의 대표 정현강입니다. 8년 후 2030년 서울 인구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의 수는 무려 380만 명입니다. 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일을 배우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둘째,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 이제는 매우 부담이 되고,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월평균 임금의 33만 원, 생활비의 보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노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물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배달원의 수가 부족한 직장인 전기배송 시장과의 매칭을 통해 한번 해결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전기배송 시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반복적으로 배송을 하고 거점단이나 밀집된 지역단위로 배송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전기배송을 대행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매일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배송하기에 업무 습기간이 단 3일이면 됩니다. 둘째, 하루에 단 3시간도 일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월 수익 71만원에서 16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단 시니어분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F&B 고객사분들의 문제점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음식점들의 배달을 대행하는 실시간 배달 대행사나 퀵배송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배송원분들이 선착순으로 콜을 잡아가는 시스템이기에 점심시간 같은 물류 집중시간에는 배달원 배차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내이루리는 정규직으로 시니어 배송원분을 고용하여서 고객사에 전담 배송원을 배치하여 직접 고용하는 급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30%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즉, 이를 종합하면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쉽고 짧고 기존 노인 일자리 임금 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달하는 높은 급여를, 고객사에게는 안정적이고 30% 비용 절감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니어분들은 93%라는 높은 근속률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희는 고객사분들이 실시간 배달 대행사로 이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 배송원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배송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마다 다른 배송 이슈, 뷔페 같은 방식의 케이터링, 용기 수거 등 커스터마이징 배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적화 동선 설계나 물품 오배송 방지, 배송 지연 예측 알림 등 정기 배송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보다 높은 배송 퀄리티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니어분들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기존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시니어 모집 공고, 적합화 인원 선발, 직무 기초 교육, 또 고용 지원금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시니어 특화 UX UI가 적용된 맞춤형 배송원 어플을 자체 개발하여서 업무 효율은 높이고, 새로 오신 시니어 배송원분들은 기존에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배송원분들 옆에 동승 업무를 체험하고 가상 배달을 통해 혼자서도 학습하실 수 있고, 저희 현장 인력들이 실제 배송에 투입될 때 동승을 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12월에 런칭하는 5개월 만에 10배 성장하였고요.
이 속도대로 하면은 9월이면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로부터 받는 배송 수수료뿐만 아니라 저희 배송 차량에 랩핑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의 옆면에 부착되는 광고와 유사합니다. 또 노후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부터 시니어 1인 고용당 월 40만 원의 고용 지원금을 획득하여 기존 배송 대행사 대비 약 5배대라는 높은 매출 총이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직장인 점심 정기배송 대행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조식과 간식, 9월부터는 세탁물 배송, 폐기물 수거 등 횡적으로 카테고리 확장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단시간 일자리 카테고리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니어 소일거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전체 시니어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저희는 피보팅 후 3개월 만에 2만 인분의 물량을 만들어낼 정도의 빠른 속도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팀 전원 소프트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시니어 물류 서비스를 어느새 2년 관련 산업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니어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네이루리가 모든 노인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노인분들이 또 하나의 그룹이 아니거든요. 노인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죠. 소득이든 아니면 나이든 건강 상태든 어떤 포인트에 우리의 메인 타겟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걸 확인하고 계시는지. 저희 서비스 지역이 강남에서 시작되었고 실제 저희 서비스에 지금 고용된 분들은 업무 난이도가 낮고 시간은 짧더라도 좀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일 자체의 니즈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희 서비스가 확장할 때 비교적 소득이 적은 뭐 강북구, 성북구로 가게 되면은 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 임팩트를 좀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을 이제 또 강조를 하셨는데 소일거리 플랫폼이랑 정규직이 아주 딱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말씀하신 소일거리라는 건 일 3시간 정도의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 시간 단위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단 3시간에서 정말 많게는 6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고 월 150만 원 정도 미만으로 벌어가실 수 있는 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자가용이 아니라 직접 그 차량이죠? 네. 네, 이걸로 배송하는 게 아마 따뜻하게 보호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가 이유가 가장 큰가요? 차륜차량으로 했던 이유는 한 번에 많이 좀 적재를 하고 여러 개 고객사를 도는 것이 물류에 효율이 나기 때문이고 경차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전기배송 시장에 딱 적합한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맥시멈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이 10에서 20인분이고 그 이상으로 화물 운송 플랫폼 상은 탑차는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 택시 업계가 오전 10시 내외, 그 다음 2시에 5시가 사실 빈차가 굉장히 많은 시간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택시 업계에서도 이 공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를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과 접촉이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있으실까요? 사실 택시 공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택시 기사님들도 그 시간대에 보수익을 벌어갈 수 있고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이 다회용기로 또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달한 다음에 이거를 수거해달라는 것까지 요청으로 만약에 콜들이 잡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응대, 대응 계획이 있으세요? 실제로 이미 그 저희가 점심에 배송하고 회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회수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밀집된 지역에서만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지역단을 더 촘촘해져가지고 거의 모든 고객사분들에게 회수 같은 것들을 진행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보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정기 배송 서비스에 집중하게 된 계기를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니어분들이 가까운 동네에서만 도보로 배달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고요. 1년 반을 진행하다 결국에는 피보팅이 결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시니어분들이 나오시면은 불특정한 시간의 물량이 발생을 해서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려워서 굉장히 만족도 높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불특정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주택을 찾아가는 데에는 동네더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일 물량이 정해진 곳을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반복적으로 가면은 해결되겠다 싶어서 정기배송으로 들어왔고요. 정기배송으로 들어와 처음에 시작했던 건 자전거였습니다. 배송분 낙찰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날씨 같은 것을 좀 취약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게 운송수단 차량으로 바꾸는 거였고요. 실제로 차량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시니어분들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객사분들 실제로 만족도가 높아져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성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방 쪽도 이제 계획이 있겠다 하고 봤는데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뭐 정부 확대 계획 뭐 이런 거가 좀 장기적으로는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시니어 클럽이 이미 전국에 각 구에다마다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받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전국의 노인 일자리 기관 1,340개 정도 와다 제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곧 시니어 클럽 협회 장님과 미팅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니어분들의 인력 수급을 진행할 확대할 예정이고 물량적인 부분은 저희 볼륨이 커지면 대기업들의 물량도 받을 수 있으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소수일 때야 면대면으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인적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응하시고 할 계획인지 그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보면서 많이 다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기관에서 일단 체크를 1차적으로 초기 체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순교육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하루에 스케줄이 바뀔 때가 있는데 타 고객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반인 배송분들은 굉장히 좀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지만 저희 시니어분들은 일이 굉장히 소중하시기에 돈 버는 건데 뭐 어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수용적인 태도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기배송 어떤 물류를 제공한 동선 자체가 뭔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그런 이슈들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루리의 대표 정현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나오면은 이렇게 첫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 어쩌다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나? 어릴 적부터 되게 슈바이처를 동경을 했거든요. 아무도 나서 엄두조차 못 내는 거대한 문제에 도전해서 해결했다는 게 저는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은 슈바이처 같은 인생을 살자라는 걸 20살 때부터 하게 됐고 문제 너무 신박한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시장이 어디가 있지 하고 몇 개 리스팅이 됐었는데 뭐 시니어 일자리도 있었고 좀 유아 쪽 문제들도 있었고 유아 쪽이나 다른 부분들은 비즈니스적으로 풀기에는 좀 애매해 보였고 그래서 그나마 적합한 곳이 시니어 일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가 2020년 2월이었거든요. 그때가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배달 시장이 미친 듯이 크고 있었는데 그때 배달은 수가 되게 없대요. 그때 생각한 게 폐지식는 분들이 하루에 버신 돈이 3,000원이래요. 근데 배달비가 3,000원인 거예요. 5시간에서 3,000원 버시는데 하루 한 건 딱 30분만 하면 3,000원 버시겠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진행을 해보니까 꽤 많은 시니어분들이 도보로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피보팅에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팀을 만난 건 1년 더 전이고요. 그때는 이제 학생 창업 경진대회인가요? 그때는 지금 모델은 아니고 이제 도보 배달 모델이었어요. 지금도 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선한 영향력이 좀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에요. 좀 특이하잖아요. 뭐 슈바이처 얘기하고 이런 슈바이처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피봇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도보 배달 서비스를 1년 반 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유지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해봤냐? 그래서 1년 반 동안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안 됐고 그때 팀이 한번 와해가 됐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제서야 와닿았어요. 성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서 유지만 돼도 저는 만족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저희 팀원도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피보팅을 계속 해왔고 그 과정 중에서 전기배송 쪽으로 가서 자전거로도 해보고 아파트 택배도 해보고 차량 배송까지 넘어와서 일자리 기관에서 시니어분들이 만족하시니까 계속 시니어분들이 우리 공급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시니어분들도 본인 친구를 추천해 주는 그림이 나와서 계속 유입이 됐고 장애물을 계속 우회도 하고 넘어도 가면서 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초고령 이제 사회로 가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 요새 이제 VC분들의 관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딥테크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딥테크 정의가 많이 넓어질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가장 어려운 고도화된 부분이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몇 가지 굉장히 뚜렷한 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팀인 것 같고 시작부터 뭐 블리츠 스케일링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미래에 닥칠 어떤 거대한 문제에 미리 가서 딱 깃발을 꽂아놓고 또 그렇죠. 복리 효과를 네. 누리는 거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인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x2 매트릭스로 많이 나누는데요. 자산이 있다 없다와 건강이 있다 없다입니다. 건강은 있지만 자산이 없다. 그분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남은 여생 동안에
소일거리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들의 생계를 위한 작업들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층들이고요. 이게 없던 시장입니다. 네 개 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학습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굉장히 혜택이 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요새 하는 고민. 팀이 한번 와해된 이후로 팀 자체가 엄청 헛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3년, 5년 지나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빠르게 성장했던 토스 같은 조직들은 지금도 그렇게 헛스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팀들은 뭐가 달랐고 밀도 있는 인재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게 헛스라는 그런 업무적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10명 이하까지는 그냥 들고 있는 에너지 쉐어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명까지는 무조건 재밌다. 에너지로 할 수 있다. 허니문이죠, 허니문. 네, 기업가 정신의 허니문. 피봇이라고 할 때 대부분은 BM이나 고객과 시장의 피봇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 내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 동일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대표님과 진짜 많은 대화를 피봇하는 만큼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큰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거? 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표가 좋아야 됩니다. 회사를 보면요 다 대표 닮아가요. 본인의 비전이 명료해야 되고 스스로가 어떻게 성장할까, 내가 어떻게 좋은 대표로서 성장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시간에 많이 투자하셔야 조직원들에게도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해볼만 하겠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 유치 이제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저희는 9월로 보고 있고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온전히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빠르게 좀 더 그것을 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임팩트 만들어내기 위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셜벤처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이 고객이나 시장만으로 해소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 공감하는 다양한 공공 영역이든 다양한 다중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서포트를 하게 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투자자, 전략적 이해관계자를 꼭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나중에 저는 그 당근마켓처럼 시니어 배달의 당근마켓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배달앱을 잘 안 쓰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니어 분들은 배달을 하고 그곳에서 내가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을 해결하는 식으로 일단은 많은 퀀터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 거점으로 어르신들이 특정한 뭐 음식이라든지 서비스를 내가 배달을 통해서 해소하고 이렇게 현물 거래가 되는 거겠지 일종의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시장의 크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이건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뭐 일상에 보이진 않고 엄청 막 위기감을 느끼고 살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께서 느끼는 시니어 시장의 어떤 문제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니어들이 변하는 속도랑 사회가 시니어들을 인식한 속도의 간극이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도 나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 자체가 더 많아져야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사회적인 인식도 이제는 변화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국 쪽을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판으로 어플을 만들거나 다 계정을 하라고 지지가 내려왔고 실제로 그런 것들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변화가 많이 시작됐고 그게 한국으로 올 거고 일본으로 갈 거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임팩트를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동아시아 3개국에서 아시아에서 모든 시니어분들 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협파하는 기업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좀 잘 해결해서 임팩트 스타트업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업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그로스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 불들을 끄기에 바쁘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가치 하나만을 가지고 보고 이 씬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많이 변했고 실제로 그로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정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송 카테고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다용기 수거도 하고 뭐 폐기물 수거도 하고 물류의 이동에 니즈가 있는 모든 곳 카테고리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횡적인 팽창, 다음 배송 카테고리 확대하는 것이 지금 다음 스텝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백 IR룸의 출연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을 신청하려면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